칭찬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칭찬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고래를 춤추게 하기 때문 아니죠. 오늘은 칭찬이 좋은 이유를 감정과 연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하기에는 LBC, 생각하는 즐거움, 지시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칭찬이에요. 칭찬에 대해서 뭐 칭찬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칭찬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상황별 칭찬, 제가 화술 강좌를 통해서 단계별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드릴 거고요.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칭찬과 감정을 연결시킨 부분이에요.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혹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은 칭찬일까라는 측면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칭찬, 그리고 상대에게 해소감을 주는 칭찬,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을 주는 칭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쁨부터 좀 접근을 해볼 텐데요. 과연 그 기쁨, 상대가 어떨 때 기뻐할까? 그럼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할까를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기쁨이라는 게 어떤 감정일까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기쁨, 그리고 분노라는 이런 기본적인 감정들은요, 목표 달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게 과연 달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달성되는 과정에서, 달성됐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반대로 목표로 향해 가는데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으면,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으면 우리는 분노감을 느낍니다. 이때 이제 이 기쁨의 크기는 내가 그 목표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가, 혹은 그 목표를 내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 좀 크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들인 노력이 클 때도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우면 기뻐요. 들인 노력이 크지 않고 그 목표가 크지 않았어도 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우연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어요. 기뻐요. 근데 1등을 못했어요. 그래도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본인에게 하나의 목표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얻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표한 것을 줄 수 있으면 그 칭찬이 굉장히 좋은 칭찬이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봤던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사고방식이 리더의 사고방식 같아요. 참 배울 점이 많네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칭찬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별로 남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뭐 별로 안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싫어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칭찬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상대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거나 그 목표가 크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칭찬이 그 사람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해준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상대에게 기쁜 감정을 불러온다는 거죠. 자, 기쁜 감정을 불러오는 것이 칭찬이고, 칭찬을 제대로 할 거면 기쁜 감정을 불러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상대가 어떠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사소한 것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막 하려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쓰레기 좀 버리고 와 하면 짜증이 확 나죠. 분노가 나요. 그게 내가 목표한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갔다 왔고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분노는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해소라는 측면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것, 기쁨을 주는 것은 플러스 플러스 효과의 멘트라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남에게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얼굴이 너무 커서 남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뭐 키가 작아서, 혹은 내가 너무 못생겨서, 혹은 내가 너무 말을 못해서, 내가 너무 단순 무식해 보여서 등등의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해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칭찬을 할 때는 약간 뭐 유쾌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유머러스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반 장난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역효과가 납니다. 진지하게 하세요. 유머는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구사해도 되고요. 다른 뭐 플러스 플러스 칭찬을 할 때 구사해도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플러스 칭찬을 할 때 뭔가 상대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시켜주거나 두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줄 때는 진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이제 불안하다는 거는 좀 막연한 감정이죠. 실체가 없는 감정. 두렵다는 건 어떠한 실체가 있는 감정.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확실하게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요. 물론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다 이런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제 더 낮은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아 역시나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게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게 그 사람의 말을 약간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을 좀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약간 소극적이고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러면 그 사람이 진중하고 그리고 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나 이런 것을 마음 없는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면 같은 말도 솔직하다, 진중하다로 포장해서 말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마이너스적 감정을 플러스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외모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제 외모가 좀 자신감이 스스로가 없고 뭐 내가 봤을 때 괜찮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별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그 외모적 별로를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외모다. 저처럼 그럴 때 좀 아무래도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거겠죠. 그럼 좀 특별하다. 그럼 뭐 독특하다. 그럼 독특하다 이것도 좀 욕이에요. 그러면 약간 뭐 이국적인 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넌 동양적인 아름다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돌려서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칭찬을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마이너스 감정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요소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두려움 혹은 불안을 해소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칭찬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군가와 뭐랄까요? 연인이 되고 싶은 감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싶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내가 누군가 이게 마음을 주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얻고 싶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만 사랑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표현한 건 내가 누군가한테 칭찬을 할 때 혹은 칭찬을 받을 때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한테 들은 칭찬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멘토로 삼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굉장히 존중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칭찬은 오래 기억에 남죠. 상당히 좀 우회성을 띠기도 하고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들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면 실은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더 훌륭한 말, 더 특별한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호의를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칭찬도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끌리고 싶고 나도 반대에 이끌리게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그래서 뭐 곱하기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떤가요? 이 칭찬이 불러오는 감정 혹은 이것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위해서 칭찬. 그래서 내가 한 칭찬이 이런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불러오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실은 그 칭찬을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칭찬을 하는가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 사람이 가진 단점이든 아니면 뭐 스스로 숨겨고 있는 부분이든 혹시라도 언급을 할 거면 그거를 돌려서 이 사람이 믿을만하면서도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칭찬도 하면 늡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요. 두 번째, 도저히 칭찬할 게딱 봤을 때 없으면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도 돼요. 뭐 손이 이쁘다던가 눈이 맑다던가 그런 것들.
아니면 아예 다른 부분을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높아지면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내 눈에 딱 띈 것을 바로 칭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컴플렉스이거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처음 했지만 상대는 맨날 듣는 얘기면 그건 신선한 얘기가 아니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여도 상대가 처음 듣는 얘기면 신선한 얘기입니다. 칭찬의 이런 조건들은 나중에 다시 칭찬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칭찬을 감정과 연결시켜서 칭찬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좋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정리해드렸어요. 세 가지예요. 기쁨, 그리고 해소, 그리고 사랑입니다. 칭찬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에요. 물론 해소가 감정은 아니지만 어떠한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칭찬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리고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BC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방송이 원래 오늘 이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류가 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 대신에 더 좋은 컨텐츠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이 앱이 복구가 되는 대로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새로운 방송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프라인 화수강좌, 평일 화수강좌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자유 참여하는 오후 화수강좌도 조금 리뉴얼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